네, 추가 주문한 비단 황금 노랗게 되는 겁니다. 노랗게 되는 거 100마리, 이제 120마리 보내주셨고요. 그 다음에 이거 향어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. 향어는 좀 약하네요. 비실비실 죽은 게 좀 있는데 네, 150마리 주문을 했어요. 50마리가 한 묶음씩. 네, 165마리 주셨어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가로 입식을 하겠습니다. 네, 지난번 하고요. 그 다음에 지난해에 넣어둔 그 연못에 방생을 합니다. 마리수가 꽤 돼요. 50여 마리는 지난번 미끄라지 잡았던데 거기 넣을 거고요. 나머지 100여 마리에는 165마리 왔는데 여기다 넣습니다. 이게 물돼지라고도 해요. 향어를 워낙 잘 자라서 물돼지 잘 먹어서. 네, 그래서 이거 금방 자랄 것 같아요. 여기서도 이제 다 됐고요. 그 다음에 기존 있는 물고기를 위해서 먹이를 충분히 줬습니다.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이 작은 치어도 안 잡아먹겠죠. 그래서 많이 줬고요. 네, 이 놈들은요 한 60마리, 55마리에서 60마리 되는데 50마리가 한 묶음이니까요. 지난번 미끄라지 잡아놨던데 거기다 넣을 거예요. 그 둔벙 깊은 데 있었죠. 샘나는 곳. 네, 비단 황금 잉어 1cm짜리 치어 120마리도 연못에 넣겠습니다. 네, 넓은 곳에서 자라는 게 바람직할 듯해요. 네, 그래서 넣겠습니다. 네, 잘 살아라. 네, 넣었습니다. 물고기 밥을 한번 줘보려고요. 주고 저쪽에도 던져줍니다. 자, 그러면은 물고기 밥을 던져줬어요. 그랬더니 시커먼 놈들이 아주 무섭게 올라오고 있죠. 저것들이 지난해 치어를 넣었던 겁니다. 치어를 넣었던 향어, 그 다음에 비단잉어. 그래서 이거가 전문용어로요 순치라고 합니다. 순치. 네, 길들여지는 거죠. 그래서 야, 주인님이 오시면 항상 밥을 줘 해가지고 길들여지는 거예요. 네, 다른 말하고 다른 말을 들리면 아주 큰 것도 있죠. 손바닥만한 것도 있어요. 네,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로. 네, 그래서 다른 말로 또 해보면 그루밍이라고 하죠. 그루밍. 그래서 관련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루밍이라는 말은 말이 있으면 말 갈기를 사육사가 살살 쓸어주면 복종을 하죠. 순해지고요.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이렇게 밥을 주면 이렇게 제시간에 올라와서 활동을 잘합니다. 순치라고 합니다. 순치. 적응을 하는 거죠. 적응으로 이 앞쪽에도 자잘한 거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난번도 그렇고 요번도 그렇고 치어들을 넣고 있답니다. 네, 여기는 지난번에 메기 50마리 넣었던 곳인데요. 여기도 메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가운데 보이셨나요? 조금 전에 이쪽에
그래서 아 여기 있죠. 아, 중앙 쪽에. 그래서 메기도 점차 이제 순치가 되고 있어요. 순치가 되고 있더라고요.